네, 옛날에 너무나 유명했던 영화였는데 또 요즘에 최근에 티모시 샬로메가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죠. 윌리 원카 앤 더 초콜릿 팩토리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거기서 진짜 유명한 곡이 하나 있는데요. Come with me and you'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. Take a look and we'll see. Around and you and
영어로는 take five이라는 뜻 아시는 분 있을까요? Take five. Let's take five. 아무도 모르구나. 이 뜻이 뭐냐면요, take five은 5분 쉬자.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치다 공부하다가 5분 쉬자, 잠깐 쉬자, take five이라는 곡을 우리가 또 지금 바로 연주를 할 건데요. Dave Brubeck이라는 또 너무나 훌륭한 재즈계의 레전드가 쓴 곡인데요. Take five.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좀 쉬는 마음, 편안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Take five.
사실 이 다음 곡은 안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아니 지금 방금 들은 곡은 당연히 해야 되고. 상민 씨 솔로 크레이지. 그 다음 곡 Will You Be My Home이라는 곡인데요. 이게 제가 우리 달근아님들. 네, 제가 그 처음으로 이제 쓴 곡인데요. 딱 아,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사실 하늘을 볼 때 아, 별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되게 맑은 하늘, 아름다운 하늘, 딱 너무나 아, 오늘 너무나 편하게 절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Will You Be My Home을 노래해드리게요. 감사합니다. 널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춰져 버렸죠. The second time 눈이 내리던 순간 두 손을 마주 잡아 보았지.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또 OST인데요. 제가 그 제목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를 수 있는데 말 타고 어떤 분이 열심히 뛰어가요. 말 타면서 가고 있어요. 말 타면서 그 비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고 또 힌트는 작곡가는 루치 사카모토라는 곡이에요. 이 제목은 바로 Rain.